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우리 사육통 안에 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할 건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짜잔, 이 친구가 무려 사이즈가 78mm입니다 거의 8cm, 1억을 하던 사슴벌레 8cm짜리랑 거의 비슷한 크기죠. 이 친구를 오늘 산란 세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산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거는 바로 뭐니뭐니 해도 왕사슴벌레는 산란목에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급의 산란목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손질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산란목이 잠기게끔 받아온 후에 이거를 푹 담가줍니다. 푹 담가서 5에서 10분 정도 담가줘야 되는데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10분 정도 담가 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뜨니까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올려둬야 됩니다. 저는 벽돌을, 돌로 뚝배기 부시는 거 아닙니다. 산란목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을 담가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 안에 있는 물방울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자, 10분이 흘렀는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벗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자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공구를 이용해서 벗겨 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벗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 또는 성인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하세요. 자, 저는 이거를 일주일에 최소 100개 이상은 벗기는 것 같아요. 자, 우와, 벗기니까 이렇게 벗겨지죠? 이야, 이 산란목은 제가 버섯 농장에 가서 선별을 해온 산란목입니다. 짜잔, 제가 지금 속살을 완전 깨끗하게 벗겨 왔는데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산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발효톱밥에 산란목을 묻어서 산란 세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노출을 시켜서 산란목을 노출을 시켜서 산란시키는 노출 산란목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거기에서 필요한 용품은 바로 여기 곤충이끼입니다. 곤충이끼 수태라는 거를 여기다가 한 봉지를 가득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산란목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곤충이끼에 수분을 이런 식으로 뿌려서 적절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이거 매우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산란목에 있는 수분이 그대로 다 빠져나오니까 여기 곤충이끼에 수분을 넉넉하게 주어서 산란목의 습도를 유지시켜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산란목을 넣으면 끝입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했는데 산란을 받을 수 있냐고 하시는데, 왕사슴벌레는 이렇게 산란목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어도 산란을 합니다. 대신에 넓적사슴벌레나 톱사슴벌레는 당연히 톱밥에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톱밥을 묻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 나지 않나요? 하는데요, 곰팡이가 어느 정도 나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휴지로 쓱쓱 문대주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산란 세팅을 하실 때에는 톱밥에 산란목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쑥쑥쑥 다 꾹꾹꾹 눌러서 산란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산란 세팅을 했는데 의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란 세팅을 하시고 나서 겨울에도 산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우선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한 박스 있죠, 종이박스에다가 단순하게 종이박스에 이 사육장 통째로 뚜껑을 닫고 넣어 놓기만 해도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사소한 꿀팁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미니 전기장판입니다. 미니 전기장판을 여기 사육장 근처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담요로 덮어두면 그 온도가 사육장에 전해지면서 이 왕사슴벌레가 여름인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활동을 하고 산란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왕사슴벌레는 산란을 받으려면 28도에서 30도까지 겨울에 올려줘야 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지만 산란을 받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도 산란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25도에서 27도만 돼도 산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박스를 이용해서, 미니 전기장판을 이용해서 손쉽게 산란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노출 산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싫거나 곰팡이가 나는 게 싫다고 하시면 톱밥을 가득 메어꺼서 꾹꾹 눌러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무리로 하기 전에 극태왕사슴벌레랑 체장사슴벌레랑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자,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일반 사슴벌레 체장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극태왕사슴벌레입니다. 턱 두께가 완벽하게 다르죠. 와, 자, 이렇게 턱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사이즈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좀 더 크거든요. 2mm가 왼쪽에 있는 친구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턱 굵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왕사슴벌레가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특색과 다른 턱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겨울에도 산란 많이 받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